안녕하세요. 닥터쌤입니다. 자, 오늘은 앞돌리기 라인 중에 베트남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3팁을 이용해서 라인을 보내는 공인데요. 이 공은 이제 주로 이제 회전을 많이 쓰고 공을 얇게 치면서 포지션을 한다거나 키스를 뺄 때 이 라인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라인도 마찬가지로 알아두시면 특히 좁은 라인에서나 공을 얇게 칠 수 있을 때 이럴 때 안전한 득점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3팁 시스템을 배우러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오늘은 앞돌리기 3팁 라인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베트남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을 뭐 모두 다 다룰 건 아니고 일단 우리가 3팁으로 앞돌리기를 치는 그 라인만 다뤄볼 건데요. 일단 베트남 시스템의 기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라인은 이쪽 코너에서 출발해서 반대편 15를 치면 3팁 쳤을 때 반대편 코너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라인입니다. 자, 첫 번째 라인을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지점과 이 지점을 경유해서 저쪽 코너 부분을 향해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시스템이 그렇듯 다 비슷하겠죠? 이쪽으로 자, 한 포인트가 올라갔을 때, 한 포인트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자, 반 포인트를 이동해서 가운데 코너를 치면 같은 라인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점점 이동해주면서 반 포인트가 줄어드는 건데 장축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축은 두 포인트당 반 칸을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방금 전에 그 베트남 시스템 라인을 이용하는 공들 한번 쳐볼 건데요. 자, 이런 배치가 있을 때, 자, 이 공이 비껴치기를 치면 될 것 같지만 키스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뭐 얇은 면을 치고 회전을 빼긴 좀 어렵고 무심코 비껴치기 형태를 치게 되면 어떤 키스가 나는지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런 형태의 키스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물론 아주 뺄 수 없는 건 없는 공은 아닌데 일단 키스 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시스템보다는 3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라인, 방금 전에 쳤던 이 라인 중에 첫 번째 라인에서 이용을 해서 15지점으로 공을 보내면 일단 앞공에 충격을 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 공도 훨씬 치기가 좋아집니다. 자, 제가 라인 한번 보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공을 저 라인에 태우게 되면 이 공이 일접과 얇게 맞았기 때문에 반대쪽 코너 부분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공까지도 좋은 포지션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똑같이 일접구와 내공이 위치해 있는데 일접구가 이접구가 한 칸 정도 내려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까 기준 라인 15 말고 자, 반 칸 정도 이동해서 20 방향으로 공을 보내면 득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여기쯤 맞게 되겠죠.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 라인도 조금 약간 앞에 맞은 것 같은데 약간 앞에 와서 약간 길었는데 그래도 득점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팁으로 보낼 때는 이 라인하고 이 라인에 있는 공들을 이때 이 시스템을 위해서 공을 치게 되면 일접구가 저쪽 코너로 이동하면서 다음 공까지 좋은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배치인데, 자, 이번에는 여기, 자, 장축 2포인트에 걸린 라인에 공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가 이 공을 저 1포인트를 향해서 3팁으로 보내면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이런 기준점을 갖고 치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공이 자, 이렇게 1포인트 지점으로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좀 전에 1로 보냈던 공을 이 지점으로 보내면 되겠죠. 이 지점으로 보내면 이 공이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너무 복잡하게 계산 생각하지 마시고 자리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치게 되면 좀 더 다양하게 시스템의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른 라인도 한번 쳐볼게요. 이번에는 자, 내 공이 가까이 있어서 이럴 때 조금만 두께를 잘못 쓰게 되면 분리가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라인을 확실히 개념을 잡고 치셔야 되는 겁니다. 원포인트에서 가운데로 가는 라인입니다. 이 라인대로 보내놨을 때 이쪽으로 오면 득점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가까이 있을수록 오히려 충격이 크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주면서 라인을 똑바로 태우는 이런 방식을 치시는 게 훨씬 더 득점에 용이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공이 이 위치에 있다면 아까 가운데 포인트를 노렸던 거를 가운데 포인트보다 약간 반 정도 뒤쪽을 보내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준 라인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3팁으로 공을 칠 때 훨씬 더 편하게 득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일접구에 충격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키스의 확률에서도 조금 자유로워지는 거고 이 회전을 맥시멈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에러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맞을 확률이 높아가는 거고 그런데 이런 배열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자, 가운데 라인에서 저쪽 단축 15 정도로 진행시키면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준이 없으면 이런 각을 잡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꺾여도 공이 안쪽으로 꺾여 들어오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라인을 알고 있다 그러면 자, 20에서 15로 보내면 이 점을 통해 갖고 득점이 될 것 같아요. 자.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됩니다.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 점이 있을 때 15를 쳤다면 지금은 저 1포인트 지점으로 가면은 득점이 되는 거예요.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좁은 라인에서도 응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3팁으로 치는 라인이 중요한 게 두께를 좀 얇게 치면서 회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키스가 좀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방금 전에도 거의 아슬아슬했지만 키스가 빠지긴 했는데 좁은 라인으로 갈수록 더 이 시스템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형태의 앞돌리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여기가 이게 폭이 좁죠. 그래서 어느 지점을 맞아야지 일로 가는지가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 라인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서는 일자로 들어갔을 때 여기로 와갖고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반포인트 정도가 더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반포인트 점을 노리고 치면은 이게 득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요렇게 예민한 각에서는 저렇게 원쿠션 지점을 특정하지 않고 보내면 공이 대부분 짧아지는 확률이 많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 라인에서도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기준 라인에 있는데 이 위치에서는 여기를 맞고 많이 서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를 맞고 일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조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살짝 저 원포인트보다 약간 안쪽으로 보내주시는 게 조금 더 확률 높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제가 지금 정확히 지금
조금 더 보내려고 했는데 정확히 원포인트 맞았더니 지금처럼 맞는지 맞는데도 조금 길어졌어요. 그죠? 긴각 출발이 약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럴 때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원포인트보다 약간 안쪽, 약간 안쪽을 노리고 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지금처럼 요렇게, 요럴 때는, 좁을 때는 좀 더 공을 저 기준점보다 조금 안쪽으로 보내주시는 게 조금 더 확률 높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 시스템을 활용해서 3팁으로 내공을 길게 만들고 또 짧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들을 배워봤는데요. 좀 예민한 라인, 저 끝에 쪽에 있는 라인에서 어느 지점을 찾기 힘들 때 이 라인을 떠올리시면 좀 더 득점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의 배치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들은 아까 끝에 그 시타 현상 중에 뒷부분에 있었던 그런 라인들은 굉장히 예민한 라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를 때는 이 시스템을 기억을 하셔서 공을 보내시면 득점 라인을 원활하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항상 연습이 중요하니까요.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